한 다섯, 여섯 개는 그래도 달려있어야, 요런 데는 보면 꽃이 한, 원래 한 4, 50개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 달랑 남았어요. 네 개 남았는데, 이제 이걸, 이게 지금 정상적인 크기의 절반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정상 크기에 미달해요. 지금 요거는 파달보다 조금 적은데, 요거. 지금 정상적인 크기 하려면요, 굵은 콩만 해야 돼요. 굵은 콩만 해야 돼. 지금 그런데, 너무 살아요. 살면서 몇 개 없어가지고, 알쏘꿈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쏘꿈 할 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이, 우리 농사 짓는 우리가, 예, 여러분 안녕하세요. 산골 자연농부입니다. 예, 오늘 비가 잠시 이 소강 상태에, 예, 지금 있습니다. 그래서 잠시 비가 안 오네요. 오늘 하루 종일 비가 왔다. 오늘도 잡혀 있는데, 어제도 하루 종일 오고, 오늘도 하루 종일이고, 예, 잡혀 있는데, 지금 자두밭에 나와서 잠시 또 자두 열매를 한번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아, 그런데 참 자두 열매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참 별로 기분이 좋지를 않네요. 올 농사가 어떻게 되려나. 자두가 여기 보시면은, 자, 가끔 한 개씩 있어요. 한 개 있죠. 여기도 한 개 있고, 여기는 하나, 둘, 조그만 것까지 세 개 있어요. 여긴 두 개. 여기는 거의 안 보여요. 여기는 없어. 여기도 이쪽에 뒤에 하나하고 여기하고 쓸만한 거 이거 두 개. 이건 못 쓸 것 같고. 이렇게 보면 지금은 거의 뭐 이제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요 좀 남아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드러나는 거는 좀 남아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이것들이 이래 뒤에 좁쌀만한 거 이런 건 다 떨어지겠죠. 이런 거는. 이런 건 어차피 다 떨어집니다. 못 쓰고 여기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여기는 하나도 안 남았어요. 자, 여기 하나, 여기 두 개 이렇게 봅시다. 요거 하나. 그다음에 이제 여기도 밑에 내려가면 이렇게 하나 있고 이쪽에도 쓸만한 게 있을까요? 여기서 너무 자라요. 한 다른 것보다 절반 이하로 지금 잔데 여기서 하나 달아야 되는데 별로 좋지가 않네요. 이런 거는 다 못 쓰고요. 이것도 못 쓰고, 이런 것도 못 쓰고. 그런데, 자, 자두 남은 걸 보면서 참 한심한 게요. 농장주가 자두 농사하는 분, 우리가 좋은 거를 이렇게 놔두고 알쏘꿈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채 한 송이에서 한 다섯 개 이상은 달려 있어야 되는데 쓸만한 게 한두 개밖에 없는데 거기다가 또 보면은 이렇게 끼어 있어요. 이런 거는 낀 자두예요. 이렇게 가지가 V자로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 자두가 이렇게 커서 크면 안 돼요. 여기 끼워가지고 이 밖으로 이렇게 달려 이것처럼 이렇게 달려 있는 자두를 놔둬야 되는데 이거는 못 쓰고 얘를 따내야 된단 말이에요. 천상. 그리고 요거는 예, 그런 대로 괜찮을 것 같아요. 요거 요런 거는 괜찮아요. 밑으로 달려가지고 자 이것도 보세요. 이거 못 쓰잖아요. 여기서 자두가 굴고 갈 수가 없어요. 공간이 없어서 얘도 얘를 놔둬야 되고 얘는 다 따내야 되고 알쏘꿈 할 때 같이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알쏘꿈 전망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자 이런 거 다 따내야 되고 얘를 키워야 되잖아요. 예? 그럼 이것도 보면은 자두가 이렇게 두 개 남았어요. 달랑 이쪽에 게 남아야 되는데 다 떨어졌어요. 여기 보이시죠? 다 떨어졌죠. 이렇게 얘가 제일 좋은 게 남았어요. 근데 얘는 못 써요. 이 사이에 끼어가지고 나중에 외국 애들 데려다가 알쏘꿈을 했는데 이런 거 놔두면 하나도 못 씁니다. 이것도 거의 못 써요. 이 뒤로 가서. 그리고 여기에도 이제 좋은 거 이거 하나 될라나 모르겠어요. 이거 다 이래요. 자두가 다 이렇게 남아있는데 이번 비가 끝나고 이제 바짝 마르면은 물기가 마르고 또 이제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자두가 이제 선명하게 또 더 보이겠죠. 이제 남은 이런 예, 꽃대 말른 게 다 얼어지고 말라서 이제 자두가 이렇게 보이겠죠. 근데 여기 보세요. 자두가 거의 없어요. 지금 정상적으로 자란 거에 한 절반 정도 크기만 하네요. 근데 이게 제대로 자랄라나 모르겠어요. 이것도 또 여기도 하나 달랑 위쪽으로 간 거 위쪽으로 간 게 안 좋거든요. 약간 옆으로 이렇게 이쪽에 달려서 이렇게 달렸어야 되는데 전부 이게 의도치 않게 이렇게 자두가 달려 있어요. 지금 이런 걸 보면서 앞으로 이제 한 열흘 후면은 알쏘꿈을 시작해야 되는데
정말 참 한심하고 참 난감합니다. 난감해요. 여기가 그래도 집 앞에 앞쪽에 골이라서 자두가 제일 잘 되고 제일 굵고 제일 맛있고 제일 빨리 익고 냉해 피해도 제일 덜한 데인데 이렇습니다. 참 원래는 참 깝깝하네요. 그 다음에 어제 바람이 워낙 세서 가지가 또 부러졌어요. 이렇게 부러졌네요. 위에 한 이거는 한 3개 정도는 넉넉 잡아 3개 정도는 그냥 또 이렇게 버려야 되고 그러네요. 야, 자두가 이거 참 올해 뿐만 아니라 앞으로 해마다 가면 갈수록 자두 농사가 더 어려울 것 같아요. 자, 여기도 보세요. 거의 자두가 정상적으로 자라가지고 알맹이가 아니라 이건 절반 정도만 한 거예요. 지금 정상적인 거에. 전부 냉해 맞았다는 거죠, 이게. 그래서 제대로 이게 안 커올 것 같은데, 이번에 비가 끝나고 나면은, 다음에 이제 살포, 비 끝나면 저희가 이제 2차 방제를 할 건데, 저희는 아직 2차 방제를 안 했습니다. 비 끝나고 나서 2차 방제를 할 건데, 하고 나면은, 비 끝나고 나면 2차 방제 할 때, 좀 영양제를, 잘 자랄 수 있는 영양제를 이런 거라도 키워봐야죠. 영양제를 좀 같이 줘서 좀 이렇게 방제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미노산 같은 거 이런 것도 좀 같이 방제를 하고요. 야, 이거 참 열매가 생각보다 원래 자두 농사는 좀 어렵겠습니다. 예, 작년에 동해 입어가지고 이렇게 세포조직이 죽어가지고 이런 데가 드문드문 상당히 많은데 전부 이렇게 됐지 않습니까? 예, 이렇게 된 데다가 올해 자두 열매가 이렇게 뭐 가끔 한 개씩 보이니 한 다섯, 여섯 개는 그래도 달려있어야 요런 데도 보면 꽃이 한 원래 한 4, 50개 있던 자리거든요. 그런데 하나, 둘, 셋, 네 개 달락 남았어요. 네 개 남았는데 이제 이게 지금 정상적인 크기의 절반만 한 거예요. 지금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전부 정상 크기에 미달해요. 지금 요거는 파달보다 조금 적은데, 이거 지금 정상적인 크기 하려면요 굵은 콩만 해야 돼요. 굵은 콩만 해야 돼. 지금 그런데 너무 자라요. 자라면서 몇 개 없어가지고 알쏘꿈 할 때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알쏘꿈 할 때 선택의 여지가 거의 이 우리 농사짓는 우리가 내가 마음대로 남겨놓고 따고 이래야 되는데 따내고 이래야 좋은 걸 놔두는데 알쏘꿈 할 때 원래 상당히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외국 애들을 저희가 해마다 데려다 하는데 외국인들을 데려다 하는데 인건비도 상당히 비싸지만은 이 잘 가르쳐서 바로 즉석에서 가르쳐서 알쏘꿈을 하는데 알쏘꿈에 딴 거 없고요 이렇게 사이에 낀 거 따내고 옆으로 위로 들고 있는 거 따내고 이런 거 이런 걸 놔두고 뒤쪽으로 이렇게 밑으로 약간 옆에서 내려온 걸 놔두고요 위쪽으로 들은 거는 다 이런 건 따내야 되는데 이런 건 따내야 되잖아요. 따내고 이쪽 밑에 걸 이렇게 놔둬야 되거든요. 이것도 위험하고. 예, 알쏘꿈의 원칙이 한 대수까지 있습니다. 예, 그런 거를 즉석에서 알려줘 가지고 이렇게 따고 하는데 제대로 이게 참 원래는 큰일입니다. 잘못 따내면 원래는 주인이 이런 거는 직접 따내는 게 맞긴 맞는 것 같고요. 그런데 원래는 알쏘꿈도 상당히 어렵겠습니다. 어렵겠고 뭐 골라서 따낼 게 별로 없어요. 이렇게 있다 보면은 외국 애들은 따내는 거를 굉장히 이거 좀 이상하게 따낼 텐데 이거 보세요. 이거 여기 이런 것도 못 써요. 이거 이파리 없는데 더군다나 미로 한 개 들고 있고 이런 거 다 자라서 못 쓰는 거고 다 떨어질 거 없어요. 거의 이게 작년에 동해 입어서 없는 데다가 또 뭐 이 올해 또 이런 데다가 결과지를 이렇게 남겨놔도 자두가 안 달리고 없고 없어요. 뒤에 있는 결과지도 그렇고 거의 자두가 시원찮네요. 시원찮아. 지금 오늘도 어제 저녁에 바람도 엄청나게 불고 비도 많이 왔습니다. 여기도 어제 낮에는 보슬보슬 조금씩 왔어요. 비가. 그러더니 오늘도 지금도 바람이 산에는 뭐 어마어마하게 붑니다. 불고 이 겨울물이 상당히 꽉 차가지고 지금 내려가요. 저희 이 집 앞에도
지금 비가 많이 상당히 많이 왔습니다. 아, 여러분들 이제 원래 자두농사 하시는 분들, 예, 여러분들도 자두를 잘 보시고 알쓰꿈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올해는 저희처럼 냉해 피해가 좀 심한 지방이 많을 텐데, 예, 냉해 피해가 저희 지방도 보니까, 제가 다 나가서 조사를 해보니까 저희 지방도 냉해 피해가 저희가 거의 제일 심하고, 예, 몇 집이 좀 심하고 나머지는 좀 덜하고 이렇게 하긴 한데요. 원래는 특히 냉해 피해 있는 자두 가원들은 농사 짓는 분들이 알소금을 정말 잘해야 될 것 같아요. 알소금을 잘해야 되지. 올해는 아주 주인이 신중하게 생각하고 알소금을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또 비가 오기 시작합니다. 지금 또 다시, 예, 오늘도 자두밭에 와서 자두 열매가 이제 꽃잎이 다 떨어지고 열매가 나오면서 이제 콩알같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알소금을 어떻게 해야 되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서 자두가 어떻게 달려있고, 예, 보여드리면서 또 몇 마디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하여튼 원래는 알소금을 주인이 직접 잘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그렇고, 예, 알소금에 아주 고민이 아주 깊어지네요. 자, 오늘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